아니야. 놀라셨죠, 에라님? 제가 놀래킨다 그랬죠. 아이고야. 엄청 놀랬어. 에라님, 오늘 아침 루틴을 찍으려고 아침에 에라님이 뭘 하는지. 뭘 하길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내려가야지. 어제 TV 한 애기도 저 바보의 아픔 왔잖아. 그래서 아침부터 바보인 제가 찾아왔나. 바보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올라왔지. 바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해자잖아.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가해하잖아. 자,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혜란님. 일단은. 일단 몸을 좀 풀어. 자자자. 일어나. 올려. 그치. 잘 잡아. 콤부차. 글루타. 일단 재기죠. 그건 먹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오늘은 진짜 몇 달이지? 제가 닦아요? 아, 따졌어. 통신락. 약 하나가 탈출했어요, 혜라님. 탈출한 약은 내 게 아니야. 오! 내 새끼가 아닌데.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혜라님이랑. 혜라님 새끼여야 해. 내가 안 먹어요. 끝! 고양이 새수. 고양이 새수라. 아침엔 잘 안 씻어. 이게 바로 혜라님 피부의 비결이에요, 아. 여러분. 그건 뭔가요? 이건 무슨 에센스래요. 홈쇼핑 이쁜 언니가 나오더니 막 꼬셔. 좋다고. 근데 특별히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럼 매번 바뀌시겠네요. 그쵸. 그리고 제자가 뭐 주면 또 그거 써. 아. 근데 이제 여러 개 바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에센스 하나랑 크림 하나. 딱 그렇게 발라, 대부분. 이제 크림. 이것도 홈쇼핑에서 그 언니야가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별 좋은 거 모르겠어. 옷 갈아입는 중. 지도치 막아드래. 와. 이렇게 매일 밤 헤라 엄마랑 잠자는 크리스탈들 여기에도 있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쓰러져 있어요. 일부러 눕혀놓는 건가? 어잉? 오늘은 무슨 옷을 입으시나요? 시원. 이 투피스와. 투피스. 오, 예쁘다. 밖에 춥나요? 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는데 너무 추웠어요. 추웠어요? 네. 똑딱빈.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는. 이게 왜 탐나? 혜라님이랑 1년 365일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스킨하고 크림 바르고. 바로 팩트 하나 바르고. 그럼 끝나요. 원래 립스틱을 이렇게 이거 있어요. 그냥 투명? 립글로 투명을 썼는데 이거 쓰면은 맨날 지워지잖아. 입술이 너무 좋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촬영을 많이 하니까 언제 맞지. 촬영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입술을 예전에 그 먹방을 하기가 먹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댓글을 봤더니 이거래요, 이거. 아. 이거래, 이거. 그래서 이거를 받아줘요. 그럼 다 끝났어. 끝. 날씨가 진짜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응. 좋아. 역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아요, 여기? 네. 지금도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아직 제 목걸이가 초라해지는 순간. 진짜? 네. 눈이네. 눈. 눈. 이 액세서리 브랜드는 희한해. 눈하고 입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액세서리. 입도 있어. 아, 입. 목걸이에 입 달리고 귀걸이에 입 달린 거. 액세서리. 여기. 또, 또 굳이 팔찌를 해줘요. 용채 넣은 팔찌 하려고. 용채 팔찌로. 이것도. 홍삼. 이건 풀어봐야 되겠다. 아, 물병이 좀 들어간 홍삼. 아, 이렇게 정성껏 해줘. 갖다 놓고 이제 얘를 먹기 시작할 거예요. 이야기도 한 번? 아, 하나? 아니, 왜 먹어? 하나. 어, no. 지금 먹어요? 응. 시식을 합니다. 하나 먹어. 어, 옛날에 할머니가 줬던 그 냄새가 나요. 호빵, 그게 얼마나. 얘가 지금 호빵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노동이 있어. 홍삼을 아침부터 보약을 먹는데. 보약. 보약. 잘 먹겠습니다. 짠. 오. 아까 내 방에 그 아빠 그 침대 옆에 사탕 있는데 네. 두 개만 갖고 얼른 뛰쳐 네. 올라가. 아우, 어우, 사탕을 여기 갖다 놔야 되겠다. 아, 고마워 아까 그래도 이게 귀한 거를. 그때 그거 너무 시다 그러셔 갖고. 이거 뭐? 레몬 녹용맛. 이게 저기 갖고 왔구나, 레몬. 응. 그거 너무 그때 막 엄청 신사탕. 아니, 그렇게 신사탕 있지?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집이 많아. 오늘의 신발은? 이거. 이런 부츠를 뭐라고 해요? 앵클 부츠. 앵클 부츠. 저분 홍삼은 되게 썼어. 저분 홍삼 괜찮은데. 완전 예쁘게 나와요. 그래? 응. 아, 여기서도 풍경이 아까 여기도 한번 보여줘봐. 여기 풍경이 진짜 끝내줘. 이 신발은 이거는 우리 아기 성우님 신발인데? 왜 거기 있어? 헤라님의 아가라면 필수죠. 헤라님이 어떻게 커피를 드시는지. 커피 중재법. 준비물 카누 봉석물. 카누? 이거 카누 아니래도 괜찮아요. 또 아유 우리 영상하니까 성우하면 안 돼. 영상하니까 성우.
향상하기. 바닐라 라떼 줬어. 오. 오, 맛있어 보여요. 응. 모닝커피. 모닝커피. 어떤가요? 남들은 빈 속에 커피 마시는 거 안 좋다고. 옛날에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제 이 버릇이 아마 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밥 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엄청 걱정하면서 그거 안 좋다. 커피 마시고 밤에도 커피 마시고 했는데 특히 밤새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밤새서 뭘 이렇게 잘 했어요. 야행성이라 밤새고 뭘 하고 난 후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창문이 푸르스름하게 눈이 틀 때 그때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 세상이 제일 행복하네. 아침에 아 내가 뭐 별로 하는 게 없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심플해. 약 먹는 게 제일 복잡한 일이라고. 약 먹는 거 없애려고. 재밌는데 그래도 제 하루 일과 중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헤라님이 약 먹는 시간, 구경하는 시간. 야, 네가 왜 지금 신기해서. 아, 어제 준식하게 하면서 바보 건드려준다면 계속 바보. 아니, 어제 유튜브 그 저기 헤라TV 세상에. 이제 바보야, 그럼 청산해야지. 잠 옷 입고 면상하거든, 침대 위에서. 그러니까 싹 씻고 화장 다 지우고 잠옷까지 입었어. 자 이제 명상하다 자는 거야. 그리고 딱 몸치유도 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전기를 넣고 몸치유 하는 전기를 넣고 딱 앉았는데 밑에서 헤라님 하고 너무 불러. 니네 웬일이야 그랬더니 웬일이야 이러고 내려와서 잠옷 봐라 그랬더니 이지가 헤라TV 마음에게 찍어야 돼.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막 여기 우리 애기도 어제 바보 떠서 그래. 자주 졸고 그런 강의 때도 졸고. 바보야 그 영화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영화. 저는 맨날 바보 떠는 거예요. 강의 때도 졸고 했는데. 너 우리 영상 보고 웃어봐. 너 영바보지. 진짜 영바보다. 아 웃기다. 어제 그래서 보니까 어제 연진우도 펭수고 애기들 여럿이 펭수였어. 조금 일찍 내려가서 인스타 사진 찍을까? 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아기들이 가서 향수 만들었지? 네. 네. 와, 향수 세 개를 만들었어요. 향수 직접 만들고 네. 직접 만들면 세 병이 하나씩 만드는 거? 네. 이거 약간 좀 향긋하고 달콤하다. 그러니까 꽃하고 과일의 섞은 것 같아. 이건 좀 인위적인 향이 약간
기사 나왔더라고요. 70억 뷰 최고. 아기 우리나라 아기 상어 한번 줘봐. 검색해 주세요. 저봐 엄청 귀엽다. 맞아 맞아. 음악 크게 봐. 다 큰 거야? 네. 아기 상어 귀여운 바닷속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힘이 센 바닷속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자상한 바닷속 할머니 상어 영재 봐.